아니면 이렇게 이어폰이 지금 인이어가 저희가 두 개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어폰 하면 안 되지. 네, 괜찮아요. 아. 안녕하세요. 라운드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원테이크 라이브 프로젝트. 오늘은 광주 지역의 감성을 책임지는 소영 밴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연주자분들이 아주 많으셔가지고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인데요. 먼저 각자 멤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에서 2집을 내고 활동 중인 소영이라고 하고요. 보컬과 기타, 작사, 작곡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맡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 노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김선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이다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범창입니다. 네, 그 오늘 연주하시는 걸 보니까 이 원테이크 라이브, 그러니까 모든 그 파트가 한꺼번에 녹음을 하는 이 방식을 취하셨는데요. 아, 옆에서 지켜보니까 긴장감도 굉장히 흐르고 좀 어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원테이크 라이브에 대해서 해본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원테이크 라이브라는 형식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도 촬영을 해보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한 파트의 뮤지션들하고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브 공연보다도 훨씬 더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다 그 성공했을 때 굉장히 그 환희와 기쁨이 또 크기 때문에 원테이크 라이브를 많이들 해보시고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성공하시고 환호성들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원테이크 라이브를 하고 또 라이브 송출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음악 하시는 분들, 음악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각자 음악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하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거의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네. 공연하고 싶어도 공연하고 있는 그 장소들이 이제 공연을 취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제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음악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 굴하지 않고 각자 예, 내공을 다지면서 또 이렇게 만날 시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전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운드 사운드의 원테이크 라이브 프로젝트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낡은 문틈 사이로 창문 사이로 하늘 하늘 거리던 너의 선을
가질 너의 선을 이어서 나에게만 보이던 너의 선들은 무엇을 보여주나 너에게만 비추던 천상의 빛들은 너를 나는 남겨지고 그렇게 사라진 너의